춘천시내 곁에서 가장 먼저 발전했던 운교동. 그렇다면 운교동 지명은 어떻게 유래가 됐을까요? 여기 동네 이름이 운교동이잖아요. 예, 운교동. 왜 운교동이 됐는지 아세요? 그거는 모르겠어. 글쎄, 그건 모르겠냐? 잠깐, 좀 전엔 분명 춘천 태생이야, 내가. 예, 예. 춘천 어딜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해놨어. 그러면 틀렸어. 뭐라고 불렀어요, 이 동네를? 여기를 뭐라는 말이겠냐면. 아니, 아 그래서 왜 운교동인 건데 알려준다며. 이제부터 알려줄게. 잘 들어봐. 옛날 옛날 대판리 아랫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 요즘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덥대. 지구온난화야 뭐야. 아우 더워. 안 되겠다. 개울로 물놀이 가자. 어디로 갈까? 저기 모진강으로 갈까? 모진강? 너 그렇게 모진 소리 할래? 거기 가려면 미갈이 고개를 넘어야 하잖아. 물놀이 하기 전에 더워서 쓰러지겠다. 그럼 집 앞에 다리라도 갈까?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기 위해 집 앞 다리 밑 하천을 찾았고 다리 위에 옷을 걸쳐놓은 채 물놀이를 즐겼지요. 아 참, 얘들 또 하천으로 놀러갔지. 아 그런 것 같네. 우리도 애들 데리러 갈 겸 빨랫감 가지고 하천이나 갈까?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기 위해 하천을 찾았고 어르신들은 다리 옆 정자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세월을 논했습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즐겨 찾던 다리를 구름다리라고 했고 나중에는 구름 운자를 써서 구운교라고 불렀지요. 그 구운교가 있던 마을은 다리의 이름을 따서 운교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917년 춘천 지도입니다. 논밭이 줄을 이뤘던 운교동. 운교동 로터리와 다리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가 있는 자리가 그 중심지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옆으로 흐르는 약사천. 2012년 복원된 이 약사천 어디쯤에 구름다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다리는 어느쯤에 있었을까요? 한 저 정도에 이렇게 있는데 네. 높았어요 아주. 아, 그리고 저기 지금 돌다리 있는데 네. 아, 저 정도에 근데 밑에는, 지금 다리가 밑에는 있었고. 이렇게 물이 흐르게 네. 이렇게 이런, 네. 이런 아치가 있었고 밑에는 네. 아. 위에는 세면으로 일자로다가 이렇게 네. 있었고 그랬어요. 그럼 예전에 여기서 빨래 하시던 분들도 많았나요? 아유 여덟 몇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빨았죠. 여기 전부 다 내려와서? 네. 아. 집에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여기서 빨래는 그때는 모양이에요.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네. 근데 펌프도 이제 물 잘 안 나오니까 네. 여기서 이제 빨래 하시고. 네. 펌프 퍼가지고 네. 힘들어가지고. 네. 그럼 여름에는 여기서 뭐 저녁에 목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네요. 아유 좁고 그래가지고 그 샘물에서 냈지 네. 이물에서는 안 했어요. 아. 1970년대 약사천 모습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었지만 80년대 도시 팽창과 함께 복개됐던 약사천. 30년 만에 다시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하천. 이 약사천이 바로 운교동이란 지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름다리라는 지명과 운교동이라는 지명의 그 관련성을 좀 살펴보면요. 그 조선 지지자료에 보면 한자로는 아홉 구자 구름운자 다리교, 구운교라고 돼 있고요. 한글로는 구름다리라고 돼 있어요. 아마 사람들은 구름다리라고 불렀겠죠. 그러다가 이제 구름이라는 말이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구름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구름다리 부르다가 그걸 이제 한자로 표기를 할 때 구름은 한자로 구름운자가 되고요. 다리는 다리교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운교동이 되지 않았냐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은교동 주민이세요? 네. 얼마나 사셨어요, 여기? 한 40년 살았을 거예요. 40년 돼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그래도 나이 많아요. 그 약사천에 다리가 있었는데 거기 많이 다니셨나요? 약사천 다리요? 학교 다니고 이러냐고 왔다 갔다 다니면서 다리 많이 다녔어요. 학교 앞에 다리요? 네. 구름다리? 구름다리요? 아 글쎄요. 그 구름다리 혹시 육교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요? 주민들 기억 속 다리는 대부분 초등학교 앞 육교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보통 지명을 만들어낼 정도의 다리라면 지도상에 표시가 되는데 이 구름다리는 그 당시 지도를 살펴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원적으로 다른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들녘이라는 뜻의 들이 지명으로 불릴 때는 다리, 더리, 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한자로 기록하려다 보니까 다리 교자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이곳 약사천이 지대가 좀 낮다 보니까 예전에 수해를 많이 입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움푹 패여 있는 곳, 이런 곳을 우리말로 구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구렁이 구름으로 이제 변형이 되고요. 역시 또 이제 한자로 옮겨 쓰다 보니까 구름 문자가 이제 쓰이게 된 거죠. 결국 이 구렁들이란 지명이 한자로 이제 옮겨 쓰는 과정에서 구렁들이 구름다리가 되고 구름다리가 은교동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약사천의 구름다리에서 은교동이 유래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구렁들에서 유래됐다는 이야기. 모두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어쨌든 은교동은 이곳의 지형 지물과 관련이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